안녕하세요. 영웅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인생 역주행하는 반딧불이 작가입니다. 1탄 당뇨 환자의 코로나 극복기, 2탄 당뇨 환자의 독감 극복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당뇨 환자들이 먹어서 유익하고 푸짐하고 하루 종일 든든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 양파, 마늘, 양배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브로콜리, 소고기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위장병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효능이 조금 다르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고혈압, 다이어트, 피부질환에 도움이 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당근의 베타칼로틴은 노화방지, 암예방, 눈건강, 면역력 향상,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을 합니다. 새송이버섯은 골다공증, 항암효과, 종양 발생을 저지하고 이미 발생된 종양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의 황산화 물질과 칼슘은 골다공증, 암, 심장, 전립선, 위, 방광,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살균, 항암효과, 빈혈치료, 저혈압개선, 혈액 내 혈전을 분해합니다. 소고기의 단백질 8가지 필수 아미노산 D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엽산, 아연, 비타민 B는 신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1.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2. 파프리카는 색이 있는 대로 적당량을 양배추와 비슷한 크기로 자릅니다. 3. 당근을 파프리카 크기로 자릅니다. 4. 작은 새송이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5. 브로콜리는 한입 크기로 잘라 소금물에 살짝 삶아냅니다. 브로콜리 속에 이물질이나 해충이 있을 수 있어 살짝 삶습니다. 6.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7. 마늘을 얄팍하게 자릅니다. 8. 준비한 재료를 쟁반에 담아둡니다. 볶음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지 않고 양파,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2. 소고기를 넣고 후추와 소금을 약간 뿌리고 볶습니다. 3. 소고기의 색이 갈색 정도가 되었을 때 준비한 모든 야채를 넣고 볶습니다.
4.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잔열로 볶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혈당도 안 올라가고 포만감으로 저녁까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